개소리 들리지? 창고에 사람들 꽉 있는데 개의 케이지를 내려가다 이런다 안 내려간다 보고 있을게요. 개파 맞거든. 90% 개파 맞거든 지금. 신고를 해서 다 보내는 게 맞겠지? 이게 동네 사람들한테 그러려면 하는데 이게 개파는 안 되거든. 개판인데 개방 개 갖고 들어가는 거 봤어. 얘들아 지 동네 그거 다 아는 사람이라서 들어가지는 못 하겠다 내가. 경찰은 다 회사냐? 지역이 저희가 또 읍이다 보니 이 얘기만 띌게요. 참새가 들어가서 생중계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게 뭐 진짜 참 잘못된 행위는 맞죠. 불법 행위고. 근데 저거를 방지하는 게 맞지. 저기 가서 어떻게 어떤 행위를 하는 거보다는 우다다 뛰어나올게다 이제. 경찰 오는 거 봤거든. 다 나온다. 차 문 열었다. 아니 잠깐만 봐라. 이 앞에 개를 이 케이지 뒤에서 개 있잖아. 이 여자가 지금 타고 있는 거. 경찰차 밑으로 지금 차에 지금 케이지에 다 차 개가 실리가 있잖아. 아 조꼬야네 이상하니. 개 다 갖고 나왔고 개 다 뛰십니다. 그래도 또 저희도 다 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제거를 좀 알기 때문에 저도 개판이 이제 여러분 투견이라는 이런 개판이 잘못된 겁니다. 잘못된 건데 또한 이게 또 지역 사회에 살다 보면 다 저게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. 제가 카메라를 충분히 가지고 들어가서 여러분들 뛰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못하게 하고 개 다 뛰고 경찰들 다 왔고 경찰이 한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쟤도 못 들어갔어. 그런 걸로 근절시키는 거지. 근데 이게 개판 현장이 개 현장이 엄청나게 많거든. 군위부터 의성 뭐 대구 엄청나게 많은데 안 없어진다. 솔직히 말해 이런 말 안 맞지만 안 없어져. 산책 가시는 분들이 99% 계시는데 저런 데도 개판이 자꾸 열리는데 이제 저서 이제 안 하게 좀 만들어요. 개 안 하면 되잖아요. 그죠? 아 오늘 너무 착하다 참사. 서담. 아까 전하고는 틀린 모습을 다 보여주셨죠 여러분들. 야 나는 진짜 씨발 경찰에 있었으면 존나 잘했을 건데. 저는 경찰에 있으면 잘 잡았습니다. 이 보면은 촉이고 촉 있다고 보거든. 어허 요거 봐라. 아하 이러 씻거든. 누가 그건 잘 알겠냐고. 내가 또 그거 얘기해줄까? 나 어릴 적에 내가 쓰는 단어가 고속도로에 많이 붙어가 있었다. 아빠의 음주운전 엄마의 평생 눈물. 옛날에 그 국민학교 다닐 때 글짓기 많이 했잖아. 그 국민학교 당첨돼 갖고 있지. 그 문화상품권하고 요 군수 상도 받고 했다니까. 거기 뭐 어디 보이면 막 부스가 있대. 얼굴이 요만한 게 좋겠다. 얼굴이 딱 요만하면은 난캠이 되겠지. 얼굴이 요만하면 난캠 하면 되겠지. 아, 딱 난캠 한번 이야기 한번 했다고 진짜 어지간히 사람들이 막 내가 어떤 이야기를 뭐 이야기를 못한다 뭐 무서워 갖고 뭐 어떤 이야기를 했구만 막 나를 잡아 몰랐고 막 죽을 듯이 했구나 뭐. 난캠 가면은 난캠에 그냥 어 맞지 우리 참새 난캠이도 되지 이런 사람들 한 명도 없고 어떻게 막 오늘도 봐라 너 얼마나 착한 일을 했노. 돋고 생겼다 와.